반갑습니다. 예, 정인회방 이재원입니다. 오늘은 장소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여기는 저희 병원 경두개 자기자극 시술하는 치료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TMS라고 하는, 보통 RTM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RTMS라는 장비가 여기 이제 두 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RTMS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개를 제가 드린 적이 없어서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하고 이 시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럼 TMS라고 하는 거는 주로 어떨 때 이용을 하는 치료냐? 지금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우울증이 있을 때 치료에 효과가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꼭 우울증이 있을 때만 이걸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력뇌파를 보고 전두엽 기능, 주로 이제 전두엽의 기능이 이렇게 세타파나 델타파가 올라가 있으면서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이 치료를 통해서 이러한 뇌의 기능의 이상을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우울증 있으신 분들한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뇌파 패턴이에요. 근데 꼭 우울증뿐만 아니라 강박증 있으신 분도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또 중독에 문제가 있으신 분도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세타파가 올라가 있는 패턴을 보통 시상 피질 부조화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뇌 안에 시상이라는 거하고 이 전두엽 피질하고 사이에 부조화가, 불균형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부조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특허나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미 2012년도쯤에 미국에서 이런 시상 피질 부조화 현상이 있는 경우에 RTMS라고 하는 장비로 치료를 할수 있다, 이거를 이미 특허를 내놨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시상 피질 부조화 현상을 치료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치료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울증뿐만이 아니고 뇌파를 찍어서 ADHD가 됐던, 우울증이 됐던, 중독이 됐던, 시상 피질 부조화 현상이 보이는 분들은 이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치료 효과에 의해서 이런 시상 피질 부조화 현상이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이제 세타파가 다 없어지는 이런 변화를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게 이제 RTMS라고 하는 건데, TMS는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리메드라고 하는 상장된 중소기업이에요. 그래서 보통 팔자 코일, 이걸 이제 8 코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6 코일을 전기를 가해서 전자석을 만들면은 이 뒷부분에, 가운데 부분에서 가장 강한 어떤 펄스, 자기장 펄스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펄스가 신경을 자극하는 효과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바닥에 있는 신경을 이렇게 자극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신경이 자극되면서 제 손바닥이 이렇게 움직이죠. 또 사람의 팔에 이렇게 신경이 두 군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잡아가지고 활성화 시켜주면은 이렇게 신경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움직이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장 펄스는 신경을 자극하는 효과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대고, 전두엽에다가 이렇게 대고, 펄스를 가해서 뇌 안에 전두엽 부분을 활성화시켜주는 이런 치료를 하는 게이 RTMS 기술이에요. 그래서 보통 많이들 궁금해하고 그러시는 게, 이 RTMS라는 게 정말 효과가 있느냐, 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뭐 이미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이 우울증에 대해서는 적응증을 받은 이런 치료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하고 병행해서 이런 치료를 쓸 수도 있고, 약을 쓸수 없는 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임신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울증이 있을 때 이런 치료를 시행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임신이나 이런 거에 약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거는 머리에만 자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네, 이런 기술입니다. 자, 이제 이런 TMS 기술, 이게 이제 실제로 작동을 할 때는 저희가 주파수로 어떤 모드를 설정을 해요. 그래서 빠른 주파수 모드가 있고 느린 주파수 모드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치어에 앉으셔서 네, 머리를 많이 움직이지 않는 이렇게 이제 안정된 자세를 취하시고 머리 위에다가 장비를 고정시켜 놓고 여기서 이제 자극이 되게 되는 건데 흔히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 자극이 1초에 10번 10Hz 그래서 알파 스티뮬레이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10Hz로 자극을 가하는 거죠. 4초 동안 10Hz가 4초 들어가고 40번이 따다다다다 들어가고 26초 쉬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시술 시간은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뭐 필요에 따라서 시간은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치료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위치해 놓고 난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제 자극을 이렇게 4초 이제 자극이 들어가고 26초 쉬고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빈도는 뭐 경우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아주 급한 경우에 뭐 우울 증상이 굉장히 심하다, 자살 사고가 아주 굉장히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매일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자, 저희 병원에는 이렇게 뉴로스타라고 하는 미국 장비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똑같이 이제 TMS 치료 장비고요. 이거는 이제 코일의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조금 틀린 장비고 여기 이제 앉아서 체어에 앉아서 치료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체어에 앉아서 뒤로 좀 이제 누운 상태에서. 누운 상태에서 이쪽에 이제 머리를 받치는 이제 지지대가 있어요. 지지대를 놓고 이쪽에 자극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압박을 해서 이 압박을 눌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머리 고정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잘 되는 장점이 있죠. 예. 뉴로스타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치료 시간이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 치료고요. 저희 이제 세팅이 한 30분 정도에 얘가 낼 수 있는 1회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펄스를 맞을 수 있게 저희가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장비는 이렇게 국산 리메드라고 하는 중소기업에서 만든 장비와 이제 뉴로스타라고 하는 장비가 있고 앞으로 이제 딥 TMS라고 이제 브레인스웨이라고 하는 또 장비가 또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TMS에 대해서 장비를 보여드리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나 이런 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TMS가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